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로부터 10년씩 두 차례 미뤄왔던 쌀시장 개방 유예가 종료되는 해입니다.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정부는 6월까지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빨리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앞으로 그 국민들이 함께 걱정해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야 되지 또 꽁꽁 혼자 그 농민 고용분들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 저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금부터 공개하고 가세요. 농업인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좀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까지 이 통고를 해주면 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6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 정부 입장을 6월까지라고 시한을 두긴 했지만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 쌀 시장 개방을 미루려면 의무 수입 물량을 현재 41만 톤에서 다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최고 400%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을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하지만 농민단체는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 고율의 관세만으로는 쌀 농업을 지킬 수 없다며 쌀 시장 개방을 더 늦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관세화되면은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. 예. 이제 쌀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심해지고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은 식량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속도로 간다. 우리 농업의 뜨거운 감자,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또다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.